널 아프게 하는 것들 콕콕 찔러보는 애들 어깨 주름을 빙빙 만들면서 널 여기 또 룸메이트니까 표정 너무 불리지 과일 먹겠어 과일요? 빵오나 빵제 케미 야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예스. Yes. 네, 오늘 미션은 두 가지 있는데, yes. 한 가지는 네. 이제 팀마다 베트남 길거리 음식을 두 가지를 먹고 안 겹치면 이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히려 특이한 걸 찾으려고 할 것 같아. 맞아, 나도 그 생각했어. 그러니까 오히려 기본적인 진짜, 거 진짜 먼저 기본적인 거 하면 안 겹치고. 일단 뭘 먼저 할까? 제가 일부러 저녁을 조금만 먹었어요. Why? 이렇게 뭐지? 길거리 음식이 뭔가 조금 더 이 분위기에 뭐지? 뭔지 아시죠? 야시장에 먹으면 뭔가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맛있게 먹기 위해 제가 조금 먹었어요. 강연이가 저 아니야. 말했다시피 너가 가격은 이런 시장에서의 내가 홍콩도 가봤고 홍콩 야시장 가봤고 한국 제주도에서 이제 이게 말하는 거 딱 들어보면 주도권은 무조건 구매자한테 있어야 돼. 근데 나 진짜 이런 감이 없어가지고 대충 시즌을 알고 가야 돼. 내가 알기로는 이게 아무리 비싸봤자 5,000원 가고 그게 나 거의 다 4,000원 3,000원 가고 그러니까 5,000원이면 10만 원이야. 아, 맞다. 딱 그걸로 따져. 내냐? 야? 9만 원, 9만 원.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봐봐. 봐봐요. 강이가 뭘 좀 안 해. 많이 해봤어. 이거 자, 선물. 잘 입어라잉. 자, 이렇게 해서 9만동에, 네, 저기서 끝까지 10만동에 판다는 거를 9만동에, 네, 그렇습니다. 갑시다. 여기 봐봐. 앞으로. 특이한 것 같아. 딱 달 모양이랑 잘 어울리네. 이렇게. 용이 딱 달을 지키고 있는 컨셉? 이거? 다 잡아먹는 거. 형, 이거 괜찮은데, 이거? 이거 어디 왔어? 좀 작은 거 같은데? 이거 어디 왔어? 너무 작아. 약간 고양이 뭔지 알까? 사자 호랑이? 조금 작았어요. 약간 형이 어울려. 형이 느낌. 맞지? 약간 형의 느낌 아니야? 그런가? Do you have any other ones? Can my dad have it? 60. 이거를 샀습니다. 케빈 형 거. 내일 무대에서 차겠습니다. 무대에서? 이 정도라도 괜찮지 않을까요? 와, 설탕 엄청 많네. 와, 저게 내 거다. 얼음에다가 설탕을 넣으면 안 돼. 아, 이거 폭발하시면은 아,
아닌가? 조금 아닌데? 아니야, 형이 말한 거 아닌가? 조금을 맞지. 망고 소스 나왔어요. 아까 제조 과정을 보셨다시피 일단은 망고 쉐이크는 설탕이 무슨 정도 되나요? 맛있어? 약간 느낌이 설익은 망고인데 설탕은 나서 달아요. 이게 포멜로 치즈.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돼지고기. 하비, 하비요. 맛있어. 달팽이를 프랑스에서만 먹는 줄 알았는데 베트남에도 있네요. 근데 약간 거의 뭐지? 소라 같은 거라서 내가 보기엔 고마야 돼, 고마야. 짠. 나 한번 더. 달팽이, 베트남에서 먹는 거. 뭐야, 소스 있었어. 소라인데 소라? 근데 비린맛 없는 소라. 맛있는데요? 엄청 친근했어요. 그래서 약간 처음 봤는데 모래 본 것처럼 해줘가지고 되게 편하게 잘 해줬어요. 제가 근데 제가 되게 빨리 친해지는 타입이에요. 힘성이 좋다는 말 많이 들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진짜 노래 잘하는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무슨 노래 부르지? 기록도 안 돼. 아, 그 키보드 팀 노래. 키보드 노래. 아, Almost Never Love. 아리아나 그란데. 노래를 잘한다? 영어를 잘한다? 뭐 이거 착하다. 기본적인 거 아니야? 형님 진짜 친화력이 엄청 강해요. 뭐 어디를 가든 친구를 전환할 수 있어요. 뭔가 오픈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하나 던져주면 창의력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앨범 디자인할 때 저희가 그 배경 막 콜라지처럼 같이 만들었었거든요. 그때 딱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엄청 고민하면서, 물론 그런 방식도 있겠지만 형님 그냥 막 하더라고요. 이런 친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 있고, 세 번째 빨리 씻어요. 빨리 씻습니다. 우리 숙소에 빨리 씻는 자가 너무 고마워요. 12명이다 보니까 이제 황리가 두 친구가 있어서 고맙죠. 언제가 제일 멋있어 보여? 어? 감사합니다. 형이 신부리게이밥 MC도 있잖아요. 아, 모니터에? 어. 할 때 멋있지. 12명 중에 제일 에너지가 밝잖아요. 저희 멤버들도 다 인정할 것 같은데, 뭔가 예능이나 이런 방송이나 할 때 나서서 이제 MC나 아니면 게스트분이 있을 때 딱 학년이답게 대화하는 것을 보면 딱 아 이런 멤버구나 라고 확신이 느껴진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드디어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일단은 물건부터 확인할게요. 네. 자, 부채. 부채 두 개? 아, 내 거 하나밖에 없구나. 부채. 나 내 것도 있어. 너 부채 없어? 두 개 부채. 아, 그럼. 나 학을. 지금 학년이라고. 저는 이게 무슨 냄새지? 괜찮지? 넌 새 분? 그리고. 나의 팔찌 두 개? 팔찌. 이거 내일. 팔찌 두 개 얼마였지? 네. 두 개에 5,000원이야. 확실하게 기억하는 게 9만동. 9만동이면은 4,000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전거 샀습니다. 지금까지 더보이즈의 주학년 케빈이었습니다. 안녕. Goodbye.